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한번 종목을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는 방법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이 또 전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나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지수는 오늘 상당히 긍정적으로 차트를 만들었죠. 다시 지수가 60을 돌파하고 다시 눌렀다 지지하고 나갔죠. 자, 241선을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깨다가 61선을 올라타는 모습, 상당히 멋진 모습입니다. 다시 추세를 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뭐 두려워하지 말고요, 종목을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도록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상당히 좀 어려운 장입니다. 보시면 코스닥은 이미 추세를 떨어뜨렸는데요. 좀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연초장은 또 좋아질 것으로 저는 뭐 몇천 포인트가 간다 뭐 그런 얘기는 우리는 믿지 마시고요. 예측을 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지수보다도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 지수가 뭐 얼마를 가든지, 그죠? 뭐천 포인트가 가든지, 뭐 삼천 포인트가 가든지, 오천 포인트가 가든지, 그런 거 전망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가서 큰 수익을 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워런 버핏은 이렇게, 아, 워런 버핏이 아니라 존 템플턴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장이 종목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종목이, 개별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개별 종목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냐면 시장 탓만 하죠. 시장이 안 좋아서. 자, 그래서 오늘 주도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러면 한샘이 갈때 한번 주도주 갈때 한번 보자고요. 한샘이 갈때 누구 갔냐면, 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한샘이 주도주 갈 때가 2013년이죠. 2013년부터 종목이 올라가면서 주도주로 2년 반 동안 상승했는데, 이때 간대가 누구냐면 IS 동서입니다. 권자재주가 이제 강력하게 나갈 때 똑같이 2013년에서부터 1200%가 나갔고요. 얘는 또 한샘은 1800%가 나갔고요. 그죠? 또 LG 하우시스도 나갔고요. 또 대림 BNCO도 1000% 이상 나갔고요. 2013년부터 상당히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한솔 홈데코도 나갔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2013년에 얘가 이 가장 못난이 종목인데도 이렇게 나왔고요. LG 하우시스 역시 나왔습니다. LG 하우시스 역시 2013년부터 같이 나갔는데, 자, 이런 것이 주도주가 갈 때, 그럼 시장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이렇게 종목들이 나갈 때, 과연 그럼 지수는 안 갔냐? 갔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2013년, 14년 동안, 2년 동안 날라갔습니다. 그럼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001을 보면, 지수가 2013년, 14년, 15년까지 뭐 올라간 게 있나요? 지수가 올라갔나요? 박스권에만 있었죠? 여러분이 그래서 종목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 종목이 시장을 이끄는 것이지, 시장이 종목을 이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왜 갔느냐? 왜 이런 종목들이 한샘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 차트로 갔을까요? 절대 안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이 지금, 자, 보면, 이게 다 뭐죠? 똑같은 업황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똑같은 업황이죠? 그럼 주도주가 갈 때, 권자재가 똑같은 업황이 왜 날아간 거예요? 그럼 시장은 이미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리모델링 붐이 불었고요. 그죠? 시장이 이미 그 펀더멘털 업황에서 변화를 가져와서 이 기업들이 수익을 크게 할수 있는 기초적인 펀더멘털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이렇게 주도주로다가 1800%가 날아간 겁니다. 18배가 나간 겁니다. 이걸 알면, 그죠? 지수보다도 더 중요한 거고, 몇천 포인트 간다, 뭐, 그죠? 뭐, 그죠? 또 뭐,
뭐라 그래요? 예. 뭐 산타 랠리가 온다는 둥, 뭐란다는 그런 거다 여러분이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죠? 전망하라는 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종목을 연구할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기업이 어떤 펀더멘털이, 업종 순환 사이클이 어떻게 올 거냐. 그것이 누가 제일 잘한 거냐 하면, 이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단타를 치다가 예, 깡통이 났습니다. 그죠? 경제학자의 천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케인즈 책을 읽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제 경제의 순환, 경기 순환이라는 건 순환매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업종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순환매 측면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돈을 크게 벌고 나중에 남의 회사에다 몰빵하고 평생을 편하게 살다 갔지요. 그죠? 이게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순환매가 돌아올 때는 업황이, 이 펀더멘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적이 엄청나게 이 기업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주가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자, 얼마나 또 많이 떨어졌나요?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얘는 엄청나게 지금 대폭등이 온 이후에 대폭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고 따진다 보면 그렇죠.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딱딱 맞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뭐죠? 대폭등이 오면 대폭락이 온다는 것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평균 회귀이론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걸 안다면, 아하, 그래.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체적으로도 어제도 참 우리 이런 보면 참 답답한 게, 부실 종목을 많이 가져가 있던 건뭐 코롱 티슈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뭐 럭스리라든지, 또뭐 썬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들어가는 자체가요, 그죠?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고 자체가 여러분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뭐다 손절매한다고, 트레이드 한다고 다 손절매해버리고 과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그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TCG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부실 기업의 대명사들이에요, 다. 부실 기업 사가지고 부자 되겠다고 오늘도 상한가 먹었다고 자랑한들, 그건 돈못 벌어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십중팔구예요. 제가 끊임없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도 트레이더를 안 해봤을까요? 엄청난 트레이더 했습니다, 저도. 미쳐가지고요. 그죠? 상한가 따라가 잡기, 그죠? 상따 먹고 막130몇 프로 먹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돈 버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역시 손절한 가격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무료 방송하면서도 여러분이 데이트레이드를 한다면 손절한 가격이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한번 수수료만으로도 엄청난데 여러분이 손절한 가격을 종합해 보면 잔고 조회를 들어가면 엄청난 손실을 났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면 여러분이 진짜 단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잠시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들이 벌써 2주가 됐나요? 3주가 됐나요? 3주쯤 된것 같으네요. 스마트 농법, 스마트 팜 농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스마트 팜 농법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전에는 이제 우리 농법이 보통 이제 수평 농법이라고 그랬죠. 수평 농법. 그죠? 평지에 땅이 있으면 그것도 개간하든지 경작을 하죠. 그래서 수평농법으로 땅이 넓어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수직농법으로 바뀌었죠. 무슨 얘기냐? 이제 그린하우스가, 그게 그린하우스인가? 그린, 뭐죠? 종목이, 예. 그린플러스군요. 그린플러스가 바로 이제 그뭘 만드는 기업이냐 하면, 알미늄 그 스마트 팜 농법에 필요한 첨단 유리 온실이나 알루미늄 압출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온실용 자재를 설치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뭐 돈을 잘 벌지를 못해서 주가는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나온 지는 얼마나, 신규 상장 종목으로 나온 지
지금 2013년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주가는 올라갔죠.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그렇게 팍 탁월하진 않아서 아직은 못하는 조금씩은 계속 달라진 게 요게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작년에 그다음에 하고 올해 2월 달에 사우디에다 이제 수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스마트 팜 농법의 수직농. 사우디 같은 경우에 솔직한 얘기로 뭐 사막이 많고 농사질 땅이 별로 있나요? 야채를 사오려면 지중해 가서 사와서 싱싱한 야채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마트 농법이 보급되면서 수출을 하면서 2월 달에 이게 그 알루미늄 이 포로서 층층이 3층 정도로 층층이 이제 작은 그 야채 작물들을 재배해서 수경 농법으로 그러면 이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굉장히 큰 것들이 여러 개 있죠. 그럼 여기도 재배하고 그죠? 여기도 재배하는데 만약에 이게 오염이 됐다. 그럼 옮겨갈 가능성이 없죠. 이걸 띄워놓으면 되니까. 상당히 그래서 뭐죠? 잘 설계되고 상당히 영리하게 만약에 돼지 하나 별병이 나면 뭐 전부 다 그죠? 돼지 열병이 옮겨갔듯이 얘는 이 스마트 팜 농법에 이 수직 농법에 그 컨테이너 박스만 옮기기만 하면 여기에 병균이 옮아갈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외부가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만 있으면 순환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아무 걱정이 없죠. 순환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또 재배하고 나서 다시 순환하면 그 물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줄수 있는 온도 조절도 이 박스 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중동 같은 경우에 뭐낮 기온이 굉장히 많이 덥고 또 밤에는 상당히 추운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스마트 농법이 상당히 아마 각광을 받는 것으로 돼서 저는 우리 저기 유튜브 회원들한테 참 한번 관심 가져서 매수해봐라.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게 사물 인터넷이다. 이걸 그래서 벌써 이미 여기서부터 박스권에서 얘기했는데 벌써 몇번 나갔나요? 참, 박스권에 얘기해줬을 때만 해도, 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줘. 그랬더니 한번뻥 나갔죠. 또 눌렀다. 오늘 또, 신고가 멋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상당히 커졌죠, 이제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나가서 벌써 52%가 나갔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종목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실적도 예 부진하지 않고 이제 뭔가가 개선이 되면서 가고 있으니까 작년 실적을 또 넘어가겠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기본적으로 그죠? 뭐 이상한 반응을 안 하죠.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좋고요. 부채 비율 이제 244%인데 이자 보상 비율 아무 문제가 없고요. 차입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죠? 자본금 역시 5년 동안 64억, 62억의 변함이 없어. 그 자본 총계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것은 작년에 어려웠지만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 상당히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괜찮으니까 들고 가자. 좋은 일 벌어진다. 그동안에 실적이 부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매수 들어가서 지금, 그죠? 아, 이평선이 참 멋있죠? 딱 떨어지고 나서 이평선 수렴했다가, 와! 이평선 수렴이네? 주봉도 보니까 이평선 수렴이네. 야, 이 자리는 정말 기가 막힌 자리였네. 그죠? 이 자리는 정말 기가 막힌 자리였어요. 4월 달은. 그러면 일본에 가서도 4월 달은 진짜 좋았나요? 예? 4월 달은 진짜 좋았나요? 진짜 좋았네요. 4월달에 좋았고요. 또다시 이게 뭐예요? 9월달에 또 좋았는데 주봉 가니까 9월달에도 무슨 일이에요? 야, 요게 9월달이네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트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매집할 수 있겠죠. 오, 슬슬 더 사요, 더 사. 더 사. 그죠? 떨어지고서 쭉 떨어졌는데 템플턴은 이게 저점이라고 바닥이라고 사질 않아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정배열로 가기 시작합니다. 역배열 안 삽니다. 정배열 얼마나 좋아요. 매수했더니 벌써 50몇 프로 나갔죠. 이미 여러분 유튜브, 제 유튜브를 들은 사람들은 이미 여태 다, 그죠?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관심 갖고 산 사람은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이런 걸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투자가 즐거운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이 하나인가요? 지금 바닥에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종목들이 수두룩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자끔 삐끔 나왔고 지난번에 또 뭐죠?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현금 비중이 현금이 실제 기업
시가총액보다 더 넘어가는 종목 이런 것들이 조만간 또 오늘도 참 멋지게 너 나가는 종목들이 또 있죠. 아 정말 좋은데요. 템플턴이 얘기했던 사람인 같은 거 그죠? 어우 좋습니다. 또 나가죠. 오늘 가장 멋진 종목은 역시 이럴 때 사야 되는데 저는 참 이거 얘기하려고 말다가 우린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분명히. 자 이게 다 돌파 나가고 누르고 매수 들어가고 돌파 나가고 누르고 매수 들어갔더니 오늘 신고가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못하고 저 두려워서 이 조정 들어오면 주저 다 팔아버립니다. 그 여기까지 못 갑니다. 그또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매수 들어갑니다. 그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 그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차라리 샀으면 여기 내려와서 갈때더 샀으면 돈이 단가가 확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모르면 한꺼번에 질르지 말고 언제나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라 그래도 무슨 뭐5% 손절가 3% 손절 칼같이 손절 아니 좋은 종목을 왜 손절을 해요? 아니 이 기업이 뭐 나빠집니까? 뭐 자아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질르지만 말고 분할 매수 아 글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가볍게 담아보자. 그럼 떨어졌습니다. 그럼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정배열 만들고 시작하잖아요. 정배열. 그러면 이때 아 내가 지금 더 사야 되겠구나 한번 사고 두번 사고 아 내가 몰라서 300만 원만 담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기 시작하면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아 그러면 뭐예요 벌써 1200만 원이면 됐잖아요 그리고 신고가 나면 단가가 확 내려와서 여러분 수익을 깔고 가니까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라고는 꼭 여기서 사가지고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여기 가서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이제 그냥 부부싸움 나고 뭐 좋은 종목이라는데 템플턴 전문가는 뭐 이걸 갖다가 좋은 종목이라고 그랬다고 그냥 여기다가서 몰빵 2천만 원씩 갖다 질렀다가 떨어지면 그냥 부부싸움. 왜 그러십니까? 분할 매수. 잘 모르면 분할 매수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질르는 것만 그냥 좋으면 돈 버는 줄 알아요. 무조건 비싸게 그냥 왕창, 왕창 질르면 다돈 버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면 나는 주식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 남편 질렀습니다. 우리 아내 질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다돈 봅니까?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할 때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예 몰라갖고 200만 원만 담았습니다. 그럼 이 떨어지는 동안에 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좋은 기업이 쌀 때, 주가의 호재는 뭐예요? 싸다는 거예요. 싼 것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저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려고 덤비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전부 그건 안 배우고 뭐만 배우죠? 급등 상한가 가는 것만 죽어라. 이런 거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매일 그것도 터지는 거예요. 나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급등 나가는 거 추천 나가면 여기서 사가지고요. 그것도 터지고 나오고요. 그죠? 뭐 T시즌이 뭐 어떻게 된 데나 뭐 했대나 그래갖고 뭐 가서 그리고 다시 산다고요? 이러니까 죽는 거예요. 에? 티슈진. 그러니까 여기 가서 사가지고 무슨 뭐 그저 날라간다고 쫓아간다고 뭐 어떻게 돼서 뭐이 기업이 뭐 기술이 일본에 수출하면 이거 끝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면 이렇게 날아와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지죠. 언제 해설될지도 몰라요. 뭐 썸메이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또 상한가 나간다고 쫓아가서 급등 나가니까 빨리 가서 사야 된다고 샀다가 아 이게 뭐 얼마 간다고 뭐 5,600원짜리가 이제 2만 원 가야 되니까 매수해야 된다. 깡통. 그죠? 얘만 그런가요? 최근에 또 무슨 종목을 얘기했더라? 아 신라젠도 그랬죠. 에?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 신라젠이 뭐 30만 원 간다고 여기 상한가 쫓아가서 떨어지면 더 산다고요? 떨어지면 더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사지 않으면 안 사는 게더 중요한 것이죠. 떨어질 때왜 사요? 이미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줬는데 이걸 왜 따라가십니까? 자꾸만 상한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 가다가 상한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 종목이 가다가 상한가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왜 상한가가 나오고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차트 기법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게 1000% 날라갔는데 여기서 상한가가 나와요. 그럼 뭐요? 마지막 상한가지. 그럼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모습이 뭐예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유료원들만 배우는 그런 것을 지금 다 얘기해. 이건 마지막 상한가잖아, 얘도요. 여기 왜 이렇게 잘 가다가 신규 상장 종목이 왜 상한가가 나옵니까? 돈도 못 버는 기업이.
그러면 이건 끝난 거잖아요. 마지막 상한가. 그럼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죽어라 들고 와서 번전이라고 뭐 괜찮잖아요. 몇 년 동안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실적 결국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잖아요. 모르는 기업 사는 거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도 헤맬 거예요. 수많은 부실 종목을 추천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사겠다고 부자 된다고요. 속된 말로 그죠. 부실주 여러분이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내는 이런 부실주 제가 맨날 가끔씩 전단 진단할 때 그랬죠. 시뻘건 종목 좀 제발 좀 만지지 말라고. 예? 유보일 다 까먹고 그죠. 유보일 매일매일 까먹고 있고 시뻘건 종목 사갖고 여러분이 부자 되겠다고요. 아 종목은 그렇게 다 부자 되는 종목이라고요. 부자 되는 종목은요 그게 여기 영업이익을 낼 때부터 그때부터 사도 늦지 않는 거예요. 무슨 차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여러분이 부자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을 본 적들이 없어요. 저 역시도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만졌기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당해봤고 다 제가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못 만지게 제가 철두철미하게 제발 3년 연속 적자 기업, 부실 기업들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뭐 썬텍 안 그럴까요? 썬텍을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뭐 사우디 왕자하고 뭐 어떻게 됐다고요? 뭐 사우디 왕자가 와서 뭐 이거 뭐 유상증자해줘서 이게 좋은 일을 벌일 거라고요? 뭐 12월 달에 온다, 뭐 언제 온다, 맨날 그죠? 뭐 12월 달에 와가지고 유상증자 100억을 참여했고 뭐 전기 버스를 만들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결국은 뭐 했어요? 상장 폐지됐고 또 뭐 법원에다 제출하고 뭐 이거 뭐 살려달라 뭐.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럼 이게 다 뭐예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3년 연속 적자 기업. 그죠? 유볼, 이제, 그죠? 이게 뭐예요? 성장 가치 마이너스. 영업이익 수익 가치 마이너스. 자산 가치 쪼그라드니까 마이너스. 뭘 보고 여러분이 여기서 돈을 벌겠다고 자꾸만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제발.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로 가면서 여러분이 매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둘씩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은 행복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갈 때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이런 종목 사면 안 될까요? 우리 종목 제가 이제 힌트 여기 그 X1에서 힌트 프로그램을 MCNX를 10월 1일 날 1억을 주길래 포트를 짜서 여섯 종목을 포트를 짰습니다. 이건 좀 많이 담았죠. 예. 네. 그래서 10월 1일 날 여기서 샀습니다. 아 우리 일원들한테도 어제 저녁에 제가 10월 1일 날 분명히 산다고 그랬지 않냐. 이건 공짜 돈이다. 그죠? 포트를 6개를 짜서 어떻게 들고 가는지 실제 제가 그 모의 투자를 하니까 전문가들이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6개 종목을 샀습니다. 예, 그럼 5개면 2천 어떤가요? 2천만 원씩인가요? 요건 좀 더 많이 담았죠. 요거하고 또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많이 담았죠. 아니 지금 얼마 나왔어요? 43%가 나갔습니다. 그럼 수익이 얼마 나왔던가요? 1,100만 원이 넘었나요? 1,100만 원이 넘었어요. 43% 1,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넘게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갈 때 제가 봤잖아요. 정배열을 만들고 가서 매수 들어갔으면 지난번에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지난번 금요일 날이 언제죠? 지방에서 졸업하고 나가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제가요 사실은요 지금 수익률이 98% 났습니다. 언제 샀나요? 여기서 샀나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전문가님 98% 났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예, 금요일 날. 여기 아니죠. 여긴가요? 계산해 볼까요? 대충. 예, 98%니까 여기쯤 샀나 모르겠다. 한번 볼까요? 추가 매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예. 대충 지금 여기서 산 거네요. 그죠? 이 박스권에서. 그래서 지금 98%인데 오늘 이제 두 번 월요일, 화요일 또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100% 넘었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로 가는 방법. 그죠? 매수 들어가고 또 돌파는 눌러서 매수 들어가고 박스권에서 매수하고 추가 매수. 저는 여기서 샀어요. 그죠? 이렇게 넣어서. 이걸 봐서 여러분이 수익을 어떻게 내는 건지 알면 주식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이 엄청나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사는 건지 한번 보세요.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나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누가 삽니까? 역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주면서 얘들아 나는 간다. 그죠? 간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들고 갔을 때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이격 났다고 잘라서 이걸 뭘 먹어요? 먹기는. 그냥 붙들고 가니까 벌써 43%. 저도 43%인데 우리 유료원은 얘는 10월 1일 날 샀으니까 여기는 뭐요? 여기서 샀으니까 지금 100%가 넘어갔죠. 이런 것이 바로 투자에서 수익률을 높이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제도 유료원 전문가님 나안 샀어. 그렇게 보였는데도 안 샀다가 전문가님 이제 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올라간 걸 보고 이제 사면 안 될까요? 대본에 그럽니다. 그럼 밑에 거 사세요. 어떤 분은 무료 방송하는데 아니 그러면 회원들을 같은 종목을 계속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서 산 사람은 어디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 이제 안 가는 종목을. 아 그러면 여기를 사면 안 되나요? 파트는 이제 올라오는데 그죠? 더 저평가니까 이제 사면 되잖아요. 돈못 버는 기업입니까? 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역시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면 되는데 사는 방법, 산이 떨어질 때안 사도록 노력할 수 있다. 어머니, 나 이거 털었는데 포기하려고 그래요. 손절할까요? 손절이 없습니다. 참을 자신 있어요? 참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지금 벌써 몇 프로 올라온 거예요. 와, 참. 제가 여기다 아주 그냥 뭐죠? 추가 매수해서 18%가 올라왔습니다. 이걸 참아냈더니 18%가 올라온 겁니다. 이 고통을 참은 것만큼 수익이 벌써 18% 오는데.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좋죠.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상상 초월로다가 이게 무슨 나중에 계좌가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시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그럼 이것만 샀나요? MCNX 두 개를 한꺼번에 샀는데 MCNX는 연일 신고가 나가서 수익이 장난 아니죠. 이런 걸 여러분이 알수 있는 방법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맨날 헤매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가지고 맨날 헤매고 급등 상한가 간다, 뭐 내일 간다, 모레 간다, 맨날 그런 얘기 듣고 있다가 얼마 간다 그런 얘기를 왜 믿어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이게 알아서 돈이 일하게 하면 여러분은 행복 투자 갈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멋지게 나간 거 삼양식품도 멋지게 나갔죠? 저희 팔았나요? 제 조카도 아직도 들고 안 팔고 있습니다. 또 강하게 올라갔죠? 조정하면 가면 조정하고 간다. 그죠?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찔뻑 조정하고 가고 또 조정하고 또 가. 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안 팔고 버티고 있으니까 수익은 커지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행복 투자 가는 길 멀지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주식 투자는 어떤 전문가의 말도 믿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만의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꼭 끊임없이 공부하라. 잊지 마시겠습니다. 바랍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라.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제시리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라. 절대로 한 시도 놓치지 마라. 이것은 시장을 목숨을 갖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무거나 사서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는 생각 꿈에도 꾸지 마시고 좋은 종목 사서 부자가 돼서 깡통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다음에 또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뭐 수익이 커졌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될수 있는 길을 또 열겠지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제가 하면서 더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도움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모두가도 행복 투자하는 즐거운 투자가 되도록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